일반 삼각형 넓이와 BDC의 넓이야. 자꾸 넓이에서 지금 막히는 거지. 네. 일반 삼각형의 넓이는 니들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는 여기를 안에 자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, 지금. 얘는 평행한 선들 다 그어서 어떻게 해? 왜요? 나머지 삼각형 세 개 떼주면 되겠지. 이해가냐, 안 가냐? 그러려면 다 연립해서 뭐 해야 돼? 교점? 좌표 네. 구해야겠지. 이건 이게 풀. 이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.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돼.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돼. 이거는 조금 숙달이 되면 얘는 굳이 뭘로?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사다리꼴로 봐도 돼요. 삼각형 두 개 빼줘도 돼요. 알겠어요?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. 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넓이 구하는 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.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? 삼각형 ABC의 넓이는 BDC의 넓이 몇 배냐고 물어봤지? 네. 그 문제가 아니네. ABC의 넓이는 BDC. 아, 이거 더 쉽네. 야, 이 넓이는 이 넓이에 몇 배냐고 물어봤어. 네. 그럼 전체 삼각형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 지금. 네. 맞아 안 맞아? 그럼 밑변 길이의 B가 넓이의 B지? 됐어요?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봐봐. 너희들 닮음 배웠잖아. 네. 닮음으로 안 나오면 어떡해요? 근데 넓이 구해야지 이제. 그래도 상관없어. 이게 봐봐. 어떻게 쓰는지 볼게. 봐봐.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다고 쳐보자. 얘 대 얘가 넓이의 비가 지금 여기 넓이 비가 나오겠죠? 밑변 길이 비가. 그럼 C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? 네. 닮음을 잠깐 본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냐 안 같냐? 같지? 그지? 그럼 C좌표, 교점좌표에 뭐만 필요한 거야? X좌표만 필요한 거지. 무슨 뜻이냐? 얘랑 얘랑 연립을 딱 해봐. X 플러스 Y는 1하고 X 마이너스 Y는 마삼하고 둘이 더해버려서 2X는 마이너스 2, X는 마이너스 1. 뭐 Y값도 이렇게 해서 골라 나오겠지? 이해가? 뭐 X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얼마? 마이너스니까 Y값은 2 나오겠네. 얘가 이해가냐 안 가냐? 그럼 시점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? 마이너스 1, 2라는 얘기잖아. 이해가냐 안 가냐?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럼 봐. 딱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. 얘 대 얘는 얘 대 얘지. 네. 맞아 안 맞아? 맞죠? 그럼 이점 좌표 다시 구해야 되겠지. 얘는 x절편이지. 네. y 대 0 넣어버리면 x는 얼마야? 마삼이지. 맞냐 안 맞냐? 그럼 마삼에서 마일까지 길이가 얼마야? 2고 얘는 1. 1이지. 얘 넓이 비가 얘가 얘 2대 1이지. 네.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야? 네. 2대 1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시점 좌표가 몇 콤마 몇? 마이너스 1,2를 지나기 때문에 A부터 C까지의 길이와 C부터 D까지의 길이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? 2대 1이 나온다. 그냥 그렇게 써버려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해 가요? 못 쓰겠으면 그렇게 써야지. 넓이를 못 풀겠으면. 네. 넓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전체 넓이 구하고 얘 넓이 구하고 얘 넓이 구해야 돼. 뭔 말하는지 이해 가? 네. 귀찮아서 되겠냐 그래.